직장 생활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데요.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근무하는 시간 외에는 다 학업에 올인하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평일은 퇴근하고 그 저녁 시간과 그리고 주말 시간은 다 학업에 투자하려고 재학 기간 동안 많이 노력을 했고요. 보통 한 학기에 뭐 다섯 과목 내지 여섯 과목 이렇게 수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과목 정도씩 수강하고 또 학습 활동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조금 더 긴 소요 시간이 필요한 학습 활동과 또 나머지 강의 복습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. 학점 관리 부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요. 일단 학습 활동은 뭐 토론이나 퀴즈, Q&A, 뭐 리포트 이렇게 주요한 학습 활동이 있었는데 토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이 올린 글을 보고 기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그 기간 안에 참여를 했었고요. 그리고 퀴즈나 뭐 Q&A 질문 같은 학습 활동은 짧은 시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평일 시간 이용하고 그리고 뭐 리포트 같은 경우는 또 자료 수집이라든지 많은 시간 소요돼서 주말에 더 많이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수강하는 게 아니라 두 번, 세 번 이렇게 복습하는 기간 가지면서 투자를 했고 그리고 또 교수님께 질문한 답변을 얻었던 것도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. 수업활동 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격증 과정도 있어서 저희 학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세 가지를 다 취득을 했는데요. 학교에서 졸업하면서 또 자격증까지 받을 수 있어서 되게 흐뭇한 경험이었습니다.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첫 번째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로는 교수님들께서 정말 퀄리티 있는 강의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좀 성적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과목들을 최대한 수강해서 지식을 쌓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이버대이기 때문에 학업에만 홀로 집중하기가 쉬운데 기회를 찾아보면은 더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학교 공지라든지 학과 공지를 잘 살펴보셔서 대외적으로 오프라인에서도 교수님들과 재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벤트나 뭐 여러 가지 공지들을 잘 확인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